탁송업체에서 어떻게 만들었냐. 조용하기도 하고 롤링도 덜하다. 1200A 갖다가 에어컨 얼마나 돌릴까요? 딱 20시간. 근데 시원한데? 엄청 시원해. 조용하고 그리고 굉장히 시원해. 네, 맞아요. 심지어 조용해요. 네. 전체적으로 좀 비싼 게 들어가 있습니다. 뭐 타업체들 보면은 심히 걱정스럽더라고요. 남의 업체까지 신경 쓰시네요. 우린 그렇게 신경 쓰고 만들고 있다. 좋은 게 많아서 오는 건데 솔직히. 네. 뭐 이런 거 접경 소재로 만든 뭐 트라이탄 뭐 그런 거 천장재도 있고. 네. 좀 무엇보다도 이거. 이런 걸 알아야 되는데 이런 걸 자랑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좀 자랑을 좀 해주십사. 네, 또 자랑하겠습니다. 네. 아, 그쪽으로 좀 편하게 앉아서 샤워를 할 수 있겠는데요? 조금 걱정들 하시죠. 다 디밍이 되고요. 흰색 조명 좋아하시는 분 없더라고요. 이건 인정해드릴게요, 진짜. 네. 이건 진짜 인정. 전국의 캠핑카 업체 중에서는 한 군데도 안 쓸 거예요, 아마. 냉장고는 172L. 이 냉장고를 쓰려면은 포기해야 되는 게 많기 때문에 그 D5를 쓰신 거죠? 네. 온수랑 바닥 난방이랑 되는 거. 네네. 그럼 혹시 IoT 같은 거는 뭐예요? IoT까지는 아니고. 바니OT. 예. 이거 두 개 쓰는 이유 아세요, 대표님? 그렇죠. 이런 게 보고 싶었습니다. 와, 원래 이렇게 깔끔했나? 그렇죠. 세상 놀랐네. 다른 업체에서는 이걸 쓰는 업체가 한 군데도 없을 거예요. 네. 어떻게 아세요? 아, 저는 캠핑카 개발자였잖아요. 우리 자랑할 게 많네요. 비싼 재료로만 엄선해서 만든 무슨 음식 같다. 네, 청수통, 오수통, 에어컨, 실외기, 네. 커버 다 스탠으로 절곡해서 싱크대도. 칭찬할 만해. 네. 일반 캡이 아니고. 네. 이거 기본이에요? 네네. 내가 봤을 때 대한민국 최저가야 지금. 이런 게 기본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리고 이렇게 팔면 안, 왜냐면 되게 많이 남는 줄 알아요, 사람들이. 대표님이 그렇게 하면은. 다른 업체들이 그럴 거예요? 전화도 와요. 거봐요. 아유, 답답해. 여긴 어디죠? 와우. 굿잡. 안녕하십니까? 굿잡입니다. 오늘은 이곳입니다. 어딘지 아시죠? 경기도 김포에 있는 코지 모터홈입니다. 지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캠핑카가 없는데요? 전시차가 작년 6월부터 네. 조금씩 제작하고 있는데 완성이 아직 안 됐어요. 손가락 왜 그러세요? 사고가 좀 있었습니다. 아이고. 전시차는 그러니까 오면 보기 힘들구나. 보실 수는 있는데요. 네. 완성이 안 돼 있어서 공장에 있어요. 아. 네. 그래서 일단 오늘 볼 수 있는 건 있는 거죠? 예, 예. 캠핑카가 나타났습니다. 대표님. 네. 이 친구는 650이 아니네요? 네, 550입니다. 아, 이건 또 550이에요? 네, 네. 650은 다음에. 다음에. 네네. 이게 전장이 5m50. 5m50. 예예. 몇 인승이죠? 얘는 지금 3인승으로 됐어요. 이 가격이 어떻게 되죠? 6,950만 원. 6,950만 원이죠. 네. 부가세 포함. 부가세 포함? 네. 포함이에요? 네. 개수세는? 별도. 별도. 네네. 원래는 포함이었죠? 네네. 근데 불가피하게. 네, 그것도 그렇고 광폭 휠하고 뭐 리무진 시트 이런 게 서비스 차원에서 몇 대 한정으로 해드렸는데 네. 이제 광폭 휠하고 리무진 시트 이런 것들은 이제 추가 옵션이 될죠? 그렇죠. 그래도 제가 알기로는 수도권에서 손가락 안에 꼽히는 가성비를 자랑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안전성이 네. 저희 차 같은 경우는 좀 안전성이 좀 좋은 것 같아요. 어떤 측면에서요? 바람 저항이 좀 덜 받아요. 아, 그래요? 주행을 해보고 구입을 하실 수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좀 제일 안타깝긴 한데 네. 탁송업체에서 늘 많이 말씀하세요. 조용하기도 하고 롤링도 조금 덜하다. 캠핑카를 전문으로 탁송하시는 분들이 네. 이 회사 거는 제가 뭐라고 한 캠핑카를... 어떻게 만들었냐. 황찬배 대표님이 이런 식으로까지 말씀하시면은 원래 자기네 차 자랑 진짜 안 하는 대표님인데. 네, 근데 이제 안전성을 제일 우선시하고 있는데 기초 작업부터 조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이게 그럼 몇 인승이라고 하셨죠? 이건 3인승, 5인승 다 있는데 네. 요거는 이제 특별하게 3인승으로 요청, 그러니까 그 고정 침대가 좀 넓어지면서 3인승으로 하게 됐어요. 한번 실내를 볼까요, 그럼? 네, 네. 들어가시죠. 외부야 뭐 코지모톰 특유의 색상. 기다리겠습니다. 네, 들어오십시오. 어머머, 에어컨이 돌아가고 있네요? 네, 계속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아, 무시동인 거죠? 그렇죠. 인버터로 지금 돌아가고 있죠. 이 친구는 그럼 얼마나, 지금 이거 배터리가 얼마나 들어가 있어요? 얘는 1200 들어가 있어요. 1200? 예. 원래 기본 아니죠, 이거? 600이 기본이고요. 600이 기본? 예, 600 추가로 장착하셨죠. 그러면 그 600 추가하는데 얼마나 들어요, 비용이? 한 300 정도 추가. 300 정도? 네. 그러면 1200A 갖다가 에어컨 얼마나 들일까요? 에어컨만 쓴다고 했을 때 딱 20시간. 아, 진짜요? 네. 근데 시원한데? 엄청 시원해요. 생각보다 이게 캐리어 에어컨이 네. 장착하시는 이유가 조용하고 그리고 굉장히 시원해요. 네, 맞아요. 심지어 조용해요. 네. 잠시만요. 일단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루프탑 에어컨하고 많이 틀리죠. 생각보다 많이 시원해서 깜짝 놀랐어요. 650은 이제 전동 발판.
550은 수동 발판. 나는 550인데 전동으로 할 수 있나요? 네, 할 수는 있는데요. 네. 이제 추가 비용이 들긴 한데 전동 발판이 문 열면 계속 열려서 아. 전동 발판 가능합니다. 전동 발판 가능한데 수동으로 더 선호하시나 봐요. 고장률이 좀 있다 보니까. 예,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싱크대가 있습니다. 그 시그니처 같은 코지모텀이 제작한 550 거는. 650하고 550은 달라요? 네. 650은 이제 좀 더 큰 게 들어가고요. 아, 그래요? 네. 이런 식으로 다르군요. 네. 네. 조금씩 틀립니다. 650이 확실히 좋긴 좋네요. 조금 넓으니까 네. 아무래도 사용하시는데 더 편하죠. 네. 아, 이 캐리어 에어컨이 좋구나. 네, 그래서 캠핑카 좀 오래 제작하신 업체들은 캐리어를 선호하시죠. 고객들도 많이 아시죠. 아, 이게 소비 전력이 한 600W 정도밖에 안 되나 봐요. 600이 조금 안 되죠. 조금 안 돼요? 네. 근데 이렇게 시원하단 말이야. 60A가 조금 안 되죠. 아, 60A? 네. 이 적성기 보시면은 -76. 아, 네. 많이 먹고 있는데요? 아, 요 전등을 켜놔가지고. 아, 아 네. 그쵸. 죄송합니다. 네. 60이 조금 안 되긴. 어, 괜찮네. 이거 하나로 이렇게 시원하면은, 이야. 이 에어컨 요거 이제 600A 가지고도 딱 껐다 켰다 했을 때 네. 10시간 돌아가니까 한 저 같은 경우는 한 3박 4일 네. 정도까지 사용을 했었죠. 주행 충전도 되고 태양열 충전이 되니까. 계속 틀어놓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어저께 같은 경우 가평이 37.7도를 찍었답니다. 지금 대표님 땀을 삐질삐질 흘리고 계신데 여기 이렇게 에어컨 틀고 있으면은 좋아요. 지금 네. 좋아요. 네. 깜짝 놀랐어요. 저는 아 어저께 덥게 촬영했으니까 오늘 덥겠구나 이러고 있었는데 네. 나가지 말고 여기서 깨끗했어요. 네. 아, 싱크대를 한번 자세하게 한번 보여주시죠. 네, 이쪽은 네. 용품들 수납할 수 있는 자금 수납함이고요. 네. 네, 이쪽은 네, 싱크대 서랍. 네, 스노우가 장착돼. 네, 이렇게 수납을 할 수 있게끔 네. 덤핑하고 해놨고요. 이쪽은 이제 좀 큰 짐들을 들어갈 수 있는 싱크네요. 네, 싱크대입니다. 네, 아주 평범한 싱크입니다. 네. 수전 같은 경우도 전 이런 게 좋아요. 아하. 아하. 네네. 제가 이 수전을 추천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수전이 망가지거든요. 그렇죠. 이게 소모품이다 보니까. 네. 근데 우리 캠핑카에는 더 잘 망가진 이유가 겨울과 여름을 밖에서 놔야 돼, 얘가. 그렇죠. 예, 예. 1년에 한 번 이상 고장 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손쉽게 저렇게 구할 수 있는 전원 제품들은 전원 공부가 5만원 이상 안 하잖아요. 이건 조금 더 비싼. 아, 비싼 거예요? 네. 아,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비싼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대표님이 좀 좋은 걸 사용하시니까 네, 네, 네. 그런 걸 강조하셔야 된다. 네. 네, 어쨌든 그렇게 좋은 거를 내가 직접 갈 수 있으니까 굳이 네. 여기 안 오고 네, 네. 내가 부주의해서 망가뜨린 거를 아니면 소모품 주의가 다가와서 갈아야 되는 거를 네, 네. 손쉽게 바꿀 수 있는 저런 걸로 해줘야 됩니다. 네, 네. 캠핑카 용품 같은 경우는 쓸데없이 비싸고 쓸데없이 잘 고장납니다. 맞습니다. 네. 네. 싱크대가 있으면 당연히 청수 호수가 있겠죠. 네. 청수 호수 어떻게 되나요? 청수는 200리터고요. 오수는 한 150리터 정도 돼요. 150리터? 네. 그 늘리고 줄이고 막 그런 게 되나요? 650하고 550하고 네. 기장이 좀 틀려서 650은 조금 더 크게 해놨는데 네. 뒤에서 봤을 때 네. 너무 내려오지 않게끔 조금씩 유동성은 있는데 너무 크게 하면은 밑으로 너무 내려가서 보 안 좋고 네 그리고 그래서 닿을 수도 있고 네네 또 한 가지는 뭐 타업체들 보면은 실외기가 너무 밑으로 내려와 있어요. 심히 걱정스럽더라고요. 아 뭔지 알 것 같아요. 네. 이게 우리가 그 디퍼런셜 대우가 네, 예. 보통 차가 어디 험로란 이런 거 지나갈 때 네. 부딪히는 거를 최소한 반경으로 해놓은 건데 네, 네. 그거보다 실외기가 이제 튀어나오거나 가까우면은 그 대우보다는 위에 있긴 한데 뒤쪽에 있으면 닿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밑으로 내려와 있는 차들이 좀 많이 보이더라고요. 아, 네, 아 내려와 잠깐 볼까요, 그거? 아, 예. 대우 좀. 우리는 여기 청수통 바로 밑에 있죠. 아, 자 어디 보겠습니다. 요 스탠. 아, 예. 저기에 대우통 바로 앞쪽에서 대우통 이게 지금 오스통인가요? 예예 예. 오스통을 지금 깎았네요. 예 이렇게 경사도를 사선을 줬는데 예. 이게 너무 내려오면 보기 안 좋잖아요. 보기 안 좋은 것보단 닿죠? 예 그러니까요. 거기 딱 어느 정도 맞춰서 한 거예요. 지금 대우가 저렇게 밑에 있구나. 네 근데 저 밑에 되게 아슬아슬하게 장착되어 있는 에어컨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뒤에 있는 게 저렇게 가까이 있으면은 100% 단단 얘기예요, 주행 중에. 그러니까요,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네. 저희도 그거를 어쨌든 염두하고서는 이 정도 높이로 띄워놓은 건데, 뭐, 조금 걱정이 되더라고요. 남의 업체까지 신경 쓰시네요. 아, 까면 안 되네. 아니, 까는 건 아니에요, 이거. 네, 네. 우린 그렇게 신경 쓰고 만들고 있다. 네, 그럼.
저는 어, 시원해. 저는 650보다 550이 더 난 것 같아요. 그냥 진짜요? 갖고 다니기. 아 부담이 없으니까. 크기로 보면은 650이 훨씬 좋은데 네. 운행했을 때 부담 없이 이렇게 막 타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형님들이 네. 이왕 사는 거 넓은 거 그렇죠. 선호하시고 하는데 네. 계속 편안하게 끌고 다니려면 두 분이서 다니실 거라면 그렇죠. 550이 맞다고 봐요. 제가 봐도. 네. 근데 네. 저는 딸이 하나 있기 때문에 네. 전 딸이 하나 있어도 550까지 괜찮잖아요. 저는 애가 셋이라도 550 괜찮을 것 같아요. 아 진짜요? 네. 일단 내가 편안하게 끌고 다녀야 되니까. 네. 운행할 그냥 부담이 없죠. 막 어디든지 갈 수 아. 있을 것 같고. 들어와서는 650이 좋죠. 뭐예요? 대표님 저는 네. 좋은 게 많아서 오는 건데 솔직히 네. 뭐 이런 거 접경 네. 소재로 만든 뭐 트라이탄 네. 뭐 그런 거 천장제도 있고 네. 전 무엇보다도 이거 아 이게 난 너무 좋아. 저도 좋아요. 원단으로 벽을 마감한 데 거의 없거든요. 이게 또 원단도 그냥 원단이 아니고 아쿠아 원단. 아쿠아 원단 네. 이 소파하고 같은 원단을 쓰신 거잖아요. 네네. 비싸고 가공하기 어렵고 네. 잘 안 해주려고 하거든요. 이제 시간이죠. 네. 요것도 지금 이게 돈밖에 애매하잖아요. 그렇죠. 다른 업체들은. 그렇죠. 이제 네. 추가로 하기에는 요거를 이제 추가로 장착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요게 그냥 했던 곳에서 이걸 추가로 하게 되면은 실제적으로 품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시간도 걸리고 품이 들어가니까 네. 솔직히 귀찮은 일들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네. 요것도 그렇고 요것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게 가격이 싸다 싸다고 하는 거예요. 대표님네는. 왜냐면 다른 데들은 이거 안 쓰잖아요. 써도 이제 쓰기 시작하는 거고. 그렇죠. 뭐 이런 거. 이게 지금 또 그냥 이것만 한 게 아니라 이 안에도 단열을 하신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걸 알아야 되는데 이런 걸 자랑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좀 자랑을 좀 해주십사. 네. 또 자랑하겠습니다. 네. 지문이 안 묻는 내 지문. 네. 지문이 안 묻는 필름. 아, 내 지문? 네. 내 지문이 안 묻는다, 안 묻는다 해서 내 지문. 네. 그때도 설명드렸다시피 네. 이건 필름입니다. 템버더버가 이게 색상이 이게 아니에요. 원래 네. 은색이죠. 아니면. 네네. 이렇게. 손님 또 까는 재미를 드리기 위해서. 그렇죠. 오! 이제 고정변기가 추가로 들어갔고요. 아, 네. 이 친구는 지금 550에 최초로 고정변기 들어간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맞죠? 네네. 일단 고정변기가 들어가면서 이쪽 싱크대가 좀 작아졌어요. 네. 아, 그래서 좀 좁아 보였구나. 네, 이쪽도 좀 작아지고 네. 이쪽도 늘어나고. 아, 네. 이쪽 늘어나고. 네. 근데 이제 고정변기를 꼭 선호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네. 그 화장실이 넓어서 좋긴 하더라고요. 엄청 넓은데요? 네네. 대표 한번 들어가보세요. 네. 아 그쪽으로도 편하게 앉을 수 있게 이렇게 넓이를 하셨구나. 네. 샤워를 할 수 있겠는데요? 볼륨하면서? 네. 이거 이렇게 고객이 원하신 거죠? 네네. 아, 코지모토 오면 고객님들은 좀 까다로운 분들이 많이 오시네. 아 예. 하나하나씩 다 원하는 게 있나 봐. 그죠? 다 똑같은 거를 원하시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트 색상이나 이런 원작 색상들 다 틀리고 개인 취향이니까. 그렇죠. 이제 네. 조금 걱정들 하시죠. 문짝은 나는 이 색이 좋은데 네. 매트는 이 색으로 했을 때 어울릴까? 아. 이런 걱정들을 하시긴 하시는데 다른 분 거랑 똑같이 가기는 또 싫으신 거죠. 아, 네. 그래도 다행인 거는 지금 색상을 잘 선택하셨어. 이게 원래 그린이라는 색깔이 중간색이다 보니까 네네. 빨간색과 파란색이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거 아시죠? 태극기는 굉장히 촌스러운 색깔로 조합된 거. 파란색과 반색, 예. 빨간색이 지금 보색 대비를 넣는 저는 솔직히 선호하지 않습니다만 우리 코지모토미 시그니처 컬러가 어떻게 보면 이 그린 컬러다 보니까 그렇죠. 제일 많이 그린 컬러 잘 하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때 좀 많이 촌스러워하고 네. 말씀하셨는데 그 촬영하시면서는 또 고급스러워 보인다고 하셨어요. 아 저는 개인적으로 선호하지 않습니다. 아, 예, 예. 아직도 선호하진 않는데 네네. 근데 사실 시그니처 컬러를 선택한 것도 아닌데 고객님들이 또 동의를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이 색상이 좋아서 오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외부 도색 카키 색상 그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네. 우리 그 구독자님들을 우연찮게 좀 여러 분을 만나 뵙게 됐어요. 아, 예, 예. 만나 뵀는데 구독자분이라 해가지고 이제 길게 대화를 하게 되면은 제가 알고 있었던 거를 증명해 준 사건이 뭐냐면 영상을 보고 오시는 분들은 그게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오고 전화를 하는 거죠. 맞아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마음에 들어서 오시는 게 맞는 거죠. 네네. 그래서 내가 하나 느낀 게 더더욱더 더 페이머스한 대중적인 색깔이나 디자인을 대표님들이랑 공유를 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네. 실제로 영상 찍거나 화면상으로 보면은 화이트 계열이 들어간 게 네. 제일 깔끔하고 예뻐 보이죠. 우리 많이 팔아서 많이 남기셔야죠. 제발. 준비 중입니다. 좀 제보 좀 주십시오. 코지모톤보다 잘 만들고 저렴한 곳 찾습니다. 등은 터치로
실내 등이 이제 디밍이 되고요. 디밍 안 되는 데도 있어요. 네. 그리고 흰색 쓰는 데도 있어. 네. 아직까지. 다 디밍이 되고요. 계속 요새 일부러 뵙는 분들하고 좀 대화를 하는 편인데, 네. 흰색 조명 좋아하시는 분 없더라고요. 여자분들. 아. 네, 여자분들. 저희 화장실은 흰색 조명입니다. 근데 아. 희한하게 화장실은 다 흰색 써요. 이게 타협을 하시는 것 같아. 다 워마이트 썼으니까, 네. 화장실은 하얗게 할게. 그러니까 이게 밝은 게 깔끔해 보여서, 네, 그래서 화이트를 했어요. 이건 인정해드릴게요, 진짜. 네. 이건 진짜 인정. 네. 네. 아, 이게 설명을 안 드렸는데, 욕실용 보드예요. 바스보드! 네. 한 판짜리라서 연결 부위가 없죠. 이런 거 쓰는 데가 없다니까요. 보통 이제 뭐 GRP나 복합 패널이나, 네. 그냥 그 껍데기에다가, 네. 그대로 두는 경우가 많아요. 시트지 붙이는 데도 있어요. 네, 요거는 한 판짜리라서 전국의 캠핑카 업체 중에서는 한 군데도 안 쓸 거예요, 아마. 이 한 장이 더 들어간 거죠? 이거 한 10mm짜리인가? 네네, 맞아요. 그죠? 네. 요거 쓰는 캠핑카 업체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자랑하라고 해서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아니, 자랑해야 돼요. 네. 쓰는 데가 없으니까. 이음새가 없어서 좀 깔끔해 보여요. 네, 맞습니다. 네. 추운 거, 더운, 네. 거에 더 뛰어나고 결로가 안 생겨요, 일단. 네. 전자레인지는 LG 25L. 보통 15L, 20L 쓰지 않나요? 그렇죠. 오. 작은 게 들어가는데 저희는 디자인이 좀 예뻐서 요걸 좀, 네. 선택했습니다. 맨날 그 하얀색 플라스틱만 보다가 이렇게 소스 재질이에요. 오. 네. 냉장고는? 당연히 DC죠. 네. DC요. 근데 이렇게 큰 거, 네. 170인가요? 172리터. 한번 열어봐 주시죠. 네.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 냉장고를 쓰려면은 포기해야 되는 게 많기 때문에 차별화를 이렇게 큰 냉장고 상냉 하동. 네. 맥스팬은 맥스팬을 쓰고 있습니다. 뭐 다른 맥스터 뭐 몇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근데 얘는 그래도 맥스팬 브랜드잖아요. 네, 브랜드가 있죠. 를 사용하고 있고요. 뭐 실내 등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터치로 조정이 가능하고요. 아, 보드에서도 되고. 요거는 이제 상시로 들어오게 됐어요. 아. 센터 등은. 그러니까 요거가 다 꺼진 상태에서 얘네들은. 한번 꺼보세요. 다. 그래서 취침을 누르면 아. 3초 있다가 다 꺼져요. 근데 얘네는 살아있어요. 5초. 오. 꺼졌죠? 아, 그럼 요거는 이제 예, 주무실 때는 이렇게, 네. 꺼놓고 이제 저기 왔다 갔다 하기 귀찮으시니까, 네네. 이제 요걸로 조정하시는 거죠. 벙커도 마찬가지고. 벙커도 이렇게 들어와 있고요. 네네. 거기도 이제 스위치가 있고. 예, 완성 복귀 하면은 얘는 꺼져 있고. 아, 그렇습니다. 컨트롤 패널은 이제 터치식 컨트롤 패널이고요. 네. 이제 요거는 태양열 MT50. 태양열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충전량 확인할 수 있는. MPPT라는 거죠. 인산철 충전할 수 있는. MPPT 맞죠? 네. MPPT. 트레이서. 전기는 인산철 600이 기본이고요. 네. 태양열은 660. 그게 기본이에요? 네. 스카이창 안 넣으시면은 660이 들어가, 두 장이 들어가. 아, 여기에 스카이창이 들어갈 수 있는데. 네. 스카이창 안 넣으시면. 그거 안 넣으면? 320짜리 두 장이 들어가요. 근데 개인적으로 스카이창을, 저도 좋아합니다만. 네. 야, 이거 어렵다. 솔라를 또 쓰고 싶고, 스카이창도 사실 보진 않거든요. 그렇죠. 보진 않고, 환기의 목적이라면 맥스팬이 충분히 하는데. 예, 예. 거의 대부분이 태양열 원하시더라고요. 네. 현명하신 겁니다. 네. 그리고 이건 이제 인산철 배터리 적산계고요. 네. 이거 바닥난방도 있는 거고요. 네. 하이보일러, 이거 이제. 네. 아, 히터블로 바람. 네. 그 D5를 쓰신 거죠? 네. 온수랑 바닥난방이라 되는 거. 네네. 오수밸브요. 네. 오수밸브는 이제 전동으로. 아. 이게 만약에 문제가 되면은 수동으로, 수동밸브가 또 따로 있고요. 이거 참 많이 발전하고 있어요, 요새. 그죠? 네. 에어컨은 이제 대기전력이 먹어요. 네네. 여름에 안 쓰실 때는 꺼놓으시면은 전기를 조금이라도 아낄 수 있고요. 주방에서 쓸 수 있는 시가소켓하고 220콘센트. 이쪽에 이제 있었었는데 지저분해 보여서 이쪽으로 다. 잘하셨습니다. 이게 그럼 당연히 D5인 거죠? 네, 맞습니다. 바닥 난방하고 온수하고 다 쓸 수 있는, 네네. 거. 따뜻하게 바닥 절절 끓게 하고. 그렇죠. 공기도 나오고, 네. 따뜻한 바람도 나오고, 온수도 나오고. 네. 그것까지는 알겠는데, 네. 대표님 네 같은 경우는 혹시 IoT 같은 거는 없나요? IoT는 없고요. 네. 조만간 다른 컨트롤 패널을 적용할 예정에 있어요. 근데. 그럼 어떤 다른 건가요? IoT까지는 아니고. 반IoT. 예. 아, 와이파이로 쓸 수 있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핸드폰 4대 정도 연동이 되고. 오. 네, 이제 여기 터치 패널이 여기 이제 고정이 아니고, 네. 들고 다닐 수 있는 그런 패널로 이제 바뀔 예정이에요. 아, 무슨 패드 같이? 네, 예, 패드예요. 아, 재밌겠다. 핸드폰 4대가 연동이 되면은, 네. 엄마 아빠가 뭔가 하고 있을 때, 네. 야, 누가 거기 뭐 좀 뭐 보일러랑 이런 켜줘라 그러면 되는 거네요. 네, 네. 오.
지금 샘플이 와 있긴 한데 네. 조만간 그걸로 네. 바뀔 예정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근데 IoT 같은 것도 원하시면 제가 봤을 때는 해드릴 수 있는데 굳이 뭐 제가 알기로는 몇백에서 네. 1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네. 걸 알고 있는데 네. 글쎄 얼마나 효용 가치가 있을지는. 저는 컨트롤 패널 같은 경우 네. 이것도 좋은데 예전에 저희 카운티에서 쓰던 똑딱이. 네네네. 저는 그걸 좀 좋아해요. 왜냐면 고장률이 없어서. 전 솔직히 그게 편한 것 같아요. 네. 연세 드신 분들은 네. 잘 못 하시더라고요. 정확해요. 네. 따라는 가야 되기 때문에 네. 저희도. 직관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네. 이게 에어컨, 이게 스위치 딱 보이기 때문에 네, 이 친구는 막 야 이게 뭐냐 이걸 내가 보고 있는데 뭘 보고 있는 건지 야 글씨는 또 왜 이렇게 작고. 그래서 어려우시면 다 네. 키시고 네. 필요 없는 거 끄세요. 몇 번 쓰시면 또 익숙해지시긴 한데 처음에는 좀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고장날 거 없으니까. 네네. 그래서 우리 형님들은 여기다 또 스티커로 붙인다? 지금 그래서 요것도 아... 네임택을 그래서 이제 붙이기 시작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입구 쪽만 지금 본 거예요? 네. 현재 테이블은 지금 아직 장착이 안 된 거고요. 바닥이 그러고 보니까 네. 이게 뭐죠? 마루인가요? 강마루예요. 강마루. 네. 느낌이 좋네요. 집처럼 하실 때는 이것도 괜찮긴 해요. 아 집에 비싸서 못 가는 거랑 캠핑카에 따라 평수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걸 네. 또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장판 좋아하시는 분도 네. 계시고 워낙 다양하시다 맞죠, 보니까 맞죠. 네. TV는? 범국민 TV 네, 네. LG 루멘 TV 네, 요거 네, 스마트 TV가 장착되어 있고요. 스마트 TV고요. 네, 이쪽 매트 뒤쪽으로는 워크스루 네, 워크스루가 되긴 하는데 네. 좁죠. 좁다고 할 수는 없고요. 네. 뭐 워크스루가 된다. 아 이게 또 막는 것도 있구나. 네. 요것도 기본이죠, 그러면. 네. 여기 붙을 거고요. 아 여기 매트가 또 예. 이렇게 있는 건데 네네. 전에 매트가 없었죠. 네네. 못 보여드렸죠. 네. 이거 막는 거. 냉기와 더위. 그렇죠. 요거 한 거랑 안 한 거랑 주행 중에 네. 소음 자체가 아 여기가 차단이 되더라고요. 아. 네, 조용하고. 안 하고 이동해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역시 직접 겪어봐야 돼요. 네. 리무진 시트 같은 경우는 하부 보강이나 이거는 기본적으로 해드릴 예정이고요. 네. 왜냐하면은 화물차 자체를 운영을 안 해보신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렇죠. 그러다가 캠핑카를 딱 타시면은 깜짝 놀라지. 이거 왜 이러냐고. 롤링도 있고 네. 아무리 이제 하부 보강하고 하더라도 박스 차기 때문에 네. 조금 당황하셔 해야 하세요. 그래서 아니 그래서 파시는 분도 있어요. 진짜로. 아, 예. 예. 저희도 모 업체 거 650기 타시다가 예. 한 8천만 원 좀 넘게 주고 예전에 한 예. 4년 됐나? 딱 한 번 타시고 못 하겠대요. 제 주변에도 한 분이 그랬어요. 그래서 솔라티로 제작하셨던 분이 한 분 계세요. 사실 뭐 그렇게 차이 약간의 롤링 감소하면 자빠지진 않는데. 그렇죠. 예. 예. 근데 세단만 타시다가 타시면은 너무 다르죠, 그럼. 예. 승차감부터 해서 맞아요. 정말 실 그럴 수도 있죠. 네, 맞아요. 네, 뭐. 그것 때문에 하부 보강이나 이런 건 기본으로 넣어드리고 네. 한 거랑 안 한 거랑은 또 많이 차이가 아유, 있어서 완전 차이는 네, 그래서 다마스 타다가 스타레스 탄 느낌? 그렇죠. 네. 그래서 어차피 주행을 해보고서는 구입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건 하부 보강은 기본적으로 해드려야 될 것 같고 와 이제는 다 그냥 100mm짜리로 하나 보다. 네네. 70mm로 하면은 여기 이제 여기 틀 안에 들어가서 딱 맞아서 좋거든요. 네. 근데 매트가 좀 특수한 매트거든요. 그래요?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이 가라앉아요. 그래서 100T 하셔도 다리 다는 데는 또 문제가 없고 근데 이제 70T 하면은 조금 약하다고 해야 되나? 보통 50T로 하는 데가 많은데? 저희가 이제 쇼파가 두 개 썼구나. 이거 네. 이거 두 개 쓰는 이유 아세요? 대표님? 이게 뭐냐면 이게 뒤에는 마블이라고 네. 재활용한 거고 네. 이게 강성이고 이게 연성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거 단단하게 잡아주고 이거 푹신하게 해주는 건데 네네. 얘만 있으면 너무 푹신거리고 예예. 얘만 있으면 너무 딱딱해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 침대 매트리스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많이 쓰거든요. 네네. 뭐 이거 말고 뭐 이제 골드폼, 블루폼 뭐 해가지고 여러 가지 색깔 거기에 이제 더 고급이면 여기다가 이제 라텍스 넣고 해가지고 네네. 3단, 4단, 5단 막 이렇게까지 가는데 잘난 척 좀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100T로 너무 처음에 너무 두꺼운 거 아닌가 싶었는데 네. 앉아보시면 다르니까 네. 갑자기 왜 걷으시는 거죠? 일을 안 시키셔가지고 이제는 알아서 보여주세요. 매트만 한 짐이 한 짐. 그렇죠. 전기가... 이런 게 보고 싶었습니다. 여기 이렇게 시끄럽네요. 그렇죠. 전기가 계속 돌아가고요. 야, 아 벤트까지 있구나. 이 벤트가 네. 지금 계속 돌아가요. 네네네네. 지금 이 센서가 있어서 30도 이상 되면은
자동적으로 이제 환기가 되게 돼 있는데 사용하시면서 이게 계속 돌아가니까 네.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날씨가 추워지면 안 돌아갑니다. 이게 돌아가야 문제가 없는 겁니다. 네, 이게 안 돌아가면은 인버터도 보통은 멈출 수가 있고요. 그렇죠. 네, 계속 돌아가니까 빨리 갑니다. 네, 이게 돌아가는 게 맞아요. 야, 근데 와 원래 이렇게 깔끔했나? 그렇죠. 세상 놀랍네. 태양열 MPPT. 우와, 이거 컨트롤러고요. 인버터요? 예, 인버터 다르다코. 4kg인가요? 3kg네. 얘는 3kg. 근데 엄청 커 보이네. 네. 얘는 3kg, 네. 650은 4kg. 배터리 충전기. 기본 장착이 그렇다는 거예요, 기본 장착이. 예, 예, 예. 네. 거기서 또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데. 그렇죠. 근데 굳이 업그레이드 하실 필요 없습니다. 네. 뭐 5kg 넣으시는 분도 있긴 한데. 아, 물론 전자제품을 많이 쓰실 거면 하셔도 되지만. 그렇죠. 저희 보시면 네임택 이제 다. 안전 충전, 주행 충전, 기타 전원.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단자대가 플러스 단자들은 조심하셔야 되거든요. 그럼요. 예, 네, 그래서 저 커버를 마이너스는 이렇게 어차피 차대니까 네. 네, 상관이 없는데 플러스는 네. 플러스는 조심하셔야 돼요. 부딪히면 돼. 폭발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네. 커버를 만들어 놓은 거고요. 야, 이렇게 퓨즈 저렇게 시스템 잘 돼 있었구나. 아, 그럼요. 네.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이 청수통인가죠? 이 옆에 있는 게. 네, 청수통이 이제 200L. 와. 요것도 이제 저희가 단열재가. 네. 요거 보시면은 은박인데. 금박. 금박인데, 요게. 금박. 다른 업체에서는 요걸 쓰는 업체가 한 군데도 없을 거예요. 이거, 저거, 그라스룰 같은 난연재 들어간 거죠? 네네. 맞아요. 예, 네, 그죠? 네, 네. 어떻게 아세요? 아, 저는 캠핑가 개발자였잖아요. 아, 근데 이거 쓰는데 업체 한 군데도 없어요. 아, 없어요. 네. 맞아요. 이거 되게 비싸거든요. 네. 비싸서 안 써요. 비싸서 네, 맞아요. 정답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저는 예, 네, 그 아, 갑자기 눈에 띄어서 네. 눈에 안 띄면 얘기 안 합니다. 참나. 와, 이렇게 조용해. 잘 만드셨네. 우리 자랑할 게 많네요. 네, 많아요. 단열재 저거 한 올에 택배비가 4만 원, 5만 원이에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화물 택배 해가지고. 네, 지금은 직접 가지러 가요. 저게 지금 거의 20만 원 돈 할 걸요. 한 올에. 이런 걸 알아줘야 되는데 우리 고객님, 그죠? 너무 비싸요. 응. 비싼 재료로만 엄선해서 만든 무슨 음식 같다. 그러네요. 에이, 그래도 만들어 갖고 가서 문제 없이 잘 쓰는 게 또 요즘에 또 그게 있더라고요. 어떤 거요? 호스. 식용 호스 안 쓴 거. 난 그거 옛날부터 생각했어. 저희도 그거 쓰거든요. 근데 그게 동파가 안 돼요, 호스가. 아. 그래서 다 그걸 쓰는 거예요. 아, 식용 호스 아닌 걸 쓰세요? 그 컬러플렉스 빨간색. 아. 그 산업용으로 돼 있어가지고. 아. 그걸 알고서 쓰진 않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그럼 또 바꾸시겠네요, 우리 대표님. 찾긴 찾았어요. 네. 바꾸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안 좋은 거 쓸 일은. 그쵸. 안 하는 게 낫죠. 니뿔 다. 신주 네. 쓰잖아요. 근데 네. 다 스탠으로. 아. 바꾸고. 신주도 안 좋대요? 신주도 안 좋다고 얘기는 하는데. 야. 그거 집에도 다 그거 쓰잖아요. 집에는 제가 알기로는 집에. 그럼 온수도 먹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지금 배관이나 이런 거 자체가 네. 녹이. 녹도 그렇고 엑셀 쓰는 집도 많고. 그러니까, 네. 아, 그렇게 따지면 못 살지. 그래서 네, 걱정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가 이슈화를 이거 UI냐 하는 얘기가 많네. 문제를 삼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어이가 없네. 저희도 그걸 쓰고 있으니까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 호수도 비싸요. 컬러플렉스도. 근데 일부러 그걸 쓰는 이유는 이제 동파가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쓰는. 그게 옛날에는 이탈리아에서만 들어오지 않았나요? 국산 말고? 이탈리아들은 식용 호수가 그게 이게 있는데 그게 컬러플렉스랑 색깔이 같아가지고 아마 한국 사람들이 그걸 쓰기 시작했을 거예요. 하여튼간 어쨌든 잘 해결되시길 바라고. 코지모톰은 물통 같은 경우도 네. 플라스틱 물통이 아니잖아요. 예, 청수통, 오수통, 에어컨, 실외기, 네. 커버 다 스탠으로 절곡해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싱크대까지? 싱크대도. 네, 싱크대. 왜 이렇게 험난한 걸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남들이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알아주지도 않는. 계속 하십시오. 네. 계속 하다 보면 누군가 알아주겠죠. 네. 일단은 뭐 조금씩이라도 좀 틀리게 만들고 싶긴 한데 저희도 이제 그 플라스틱통을 쓰기 싫어서 그리고 기성품이기 때문에 규격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구성으로 하려면은 절곡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돈이 많이 들어도 장점이 많네요. 아, 근데요. 네. 너무 시원해요. 그렇죠. 추워 이제. 그러니까. 저도 하나 갖고 여름휴가 이런 거 갖고 가고 싶어요. 저도요. 네. 밖에 안 나가고 그냥. 우리 오늘 토요일인데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휴가철 지금 극성수기 기간인데. 휴가철에 어디 못 갈 것 같아요. 아.
따봉을 보여주시네요. 그러니까요. 대표님, 그럼 여기 배드로 변환했을 때 사이즈가 어떻게 되죠? 1870에 여기까지 돼서. 네, 거기까지만. 한 1600 정도? 1600? 대한민국 규격으로는 세 분이 제일 주무실 수 있는 사이즈이긴 하네요. 네. 근데 여기. 여기는, 와, 드라마 올라가시죠, 또. 오랜만에. 떼굴떼굴 불러서. 아, 저희 또 자랑. 네. 말씀하세요. 누구 아, 이거는 진짜 네. 칭찬할 만해. 네. 어. 누비먼단이 네. 비싸요. 네, 요것도 저희가 직접 제작해서. 대표님 저희... 꾸미시는 거 아니죠? 네. 아, 이거는 진짜, 와, 내 차에 하고 싶다. 네, 퀼팅. 네. 다리 한번 쭉 보고 한번, 거기, 어, 대표님 키가 몇이죠? 172요. 172분이 저쪽 끝에 눕지는 못하지만 사실. 네. 어, 누워지네요? 아, 이렇게 하면 눕죠. 중간쯤에 누워지는구나. 네. 저쪽 끝에 아이 한 명, 세 명도 눕겠는데? 예. 네. 아이들 누우면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아이들은 하나, 둘, 셋, 넷. 왜냐면 저 안쪽으로 깊이가 자꾸 까먹어요. 대표님 누워보세요. 160 정도 나올 것 같아요. 네. 160 더 나올 것 같은데? 163. 네. 깊이가 163 정도 나올 것 같고. 맞네요. 초등학생들은 누워요, 이렇게. 네네. 폭이 얼마였죠? 190 가깝게 나옵니다. 190. 그럼 네. 딱 지금 초등학생 4명 누울 수 있는 거예요? 네, 1900. 네. 여기보단 약간 여기가 더 넓어요. 아니, 벙커베드가 저렇게 클 수가 있는 이유가 뭐죠? 이 차는 일반 캡이 아니고 네. 슈퍼캡이라고 요 뒤에 공간이 있는 슈퍼캡이라서 이쪽에다가 짐도 싣고 다닐 수 있고요. 강아지도 데리고 다니고. 아, 네. 실제로? 그리고, 네. 그리고 주행하실 때 두 분이서 다니시면은 뒤에 앉아서 안 가시잖아요. 그쵸, 그쵸, 그쵸. 이쪽에서 편하게 누워서 가실 수 있으십니다. 아, 시트를 제끼고. 네. 근데 좀 오버하면은 여기 네. 애기 한 명도 누울 것 같아요. 아, 예, 예, 맞습니다. 이쪽, 요런 것도 다 기본으로. 아, 트리밍도요? 네, 촉하고, 천장. 아, 천장도, 오, 이거 기본이에요? 네네. 제가 어제 다른 캠핑카를 봤는데, 네. 리무진 시트가 안 돼 있으니까, 네. 포토 같더라고요. 아니, 초라해 보이는 건 사실이야. 네, 그래서 네. 리무진 시트까지는 해드려야 되나,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게, 네. 제가 봤을 땐 대표님 너무 지금, 내가 봤을 때 대한민국 최저가예요 지금. 이런 게 기본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네. 아니 지금 기본 다 들어가. 지금은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해드려야 되겠다 생각. 아, 시트 안 해도 최저가일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땐. 그리고 이렇게 팔면 안. 왜냐면 되게 많이 남는 줄 알아요 사람들이. 대표님이 그렇게 하면은. 그럼 추가로.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왜냐면 이분 진짜 안 남습니다. 다른 업체들이 그렇게 쟤는 뭐 남고 파는 건가 막 이럴 거예요 진짜. 그죠? 전화도 와요. 네? 전화도 와요. 거봐요. 네. 아. 그렇게 팔지 말라고. 전화 또 몇 통 팔아. 진짜 많이 남은 줄 알아요 사람들. 그러면 안 됩니다. 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저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 추가. 아니 저분 집에 돈도 못 가져가지 지금. 아유 답답해. 장 좀 한번 열어봐 주시죠. 아, 네. 네. 그때 말씀하셨다시피 손잡이가 없습니다. 어, 네. 네. 히든도 없이 그냥 땡기면 아. 요게 손잡이가 네. 되고요. 턱이 있고요. 넓지 않아요? 네. 네. 저희는 이제 넓어 보이는 걸 좀 선호하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내려오고 크면은 네. 좁아 보여서. 아, 밑에 공간도 있는데 그만큼 키우지도 않으셨구나. 네네. 일부러. 네, 좀 넓어 보이는 걸 선호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거기다 뭐 짐은 넣어봐야 이제 잔짐만 넣으셔라. 네. 이런 느낌. 네. 이제 쇼버가 달려있고요. 뭐 라면이나 네. 뭐 참치캔 비상식량 같은 것도 기초 딱 좋네요. 네네. 뭐 네. 햇반 같은 거. 좀 간단하게 다니시면서 네. 작은 수납품이죠 뭐. 3인승? 3인승으로. 아, 이건 3인승으로 네네. 인승 되신 거예요? 근데 이제 3인승은 안 할 예정이에요. 굳이 여기를 넓게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 침대로 쓰시겠다고. 아. 전에 샘플 보시고. 나는 인정. 왜냐면 고정베드가 네네. 하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이제 고정베드 있으면은 안전벨트를 네. 여기서 이렇게 좀 짧아서 뒤로 박삭 해갖고 해야 되기 때문에 아... 굳이 5인 할 의미가 없어요. 여기에 이제 넓어지니까. 뭐 또 근데 원하시는 분 또 해주실 거예요, 이분. 아, 여기가 지금 공간이 많이 남아서 네. 여기에 이제 수건장 들어갈 거고요. 아, 수납장이 들어갈 거예요? 예, 이쪽에도 양념꽂이 들어갈 거고요. 와, 얼마나 더 걱정된다. 여기. 아, 이렇게 또 수납을 이쪽에서 쓸 수 있게. 오, 깊다. 단열은 진짜 마음에 들어. 아. 단열 이렇게 해야 돼요. 그죠? 네. 지금 여기 그늘이라서 그렇게 안 덥네요. 아니에요. 엄청 더워. 아침인데 이렇게 덥냐. 안 더우려고 지금 7시에 와서 찍고 있는데. 전자기기에 열기를 빼내고 있는데. 네. 에어컨 실외기 같았고. 아, 이렇게 깊이 또. 네, 깊이 파져 있는데 여기는 지금 막을 예정. 아, 네. 거기는 막는 게. 어, 조명. 네.
의외로 여기 조명 없는 데 많은 거 아시죠? 네. 안쪽 바깥쪽에 다 이렇게 쓸 수 있게 서비스 도어가 있고요. 네. 어닝도 당연히 기본이잖아요. 네, 그럼요. 왜 그러냐면 기본 안 하는 데 많거든. 아. 네,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네네. 이 휠도 이게 기본이에요? 이벤트는 다 마감이 됐고요. 네. 이제 하부 보강까지는 해드리고 방폭 휠은 추가 옵션. 추가 옵션. 네. 추가 옵션을 어떻게 돼요? 방폭 휠은 앞뒤 넷작해서 120. 리무진 시트는 저게 가죽 시트라서 좀 많이 비싸요. 얼마예요? 저게 지금 한 180 정도? 180? 네. 근데 그거를 내 차 사비를 들여서 해주려고 했던 거예요? 진짜 나는 이분. 이게 가죽 시트인데 지금 요거랑 이 트리밍이랑 천장 트리밍 같은 경우는 다 그냥 기본을 해드렸는데 네, 네, 네. 이런 리무진 시트까지 해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되게 편해요. 180만 원인데. 네. 알아서 하세요. 아, 난 몰라요. 네, 이게 다른 캠핑카 이게 순정 그냥 기본 장착 될 거 보니까 네. 진짜 없어 보이더라고요. 그죠, 그냥 화물차 같은 느낌인데 네. 이거는 진짜 여기가 지금 야 여기는 진짜 뭐 수입차 같아. 그리고 앉아 보시면은 네. 되게 편해요. 예전에 카운티 레자로 했을 때 네. 그거랑 너무 틀리더라고요. 아, 가죽이랑 네. 아 레자랑 완전 달라요. 네, 네. 아 뭐야 보기에도 너무 다르잖아. 많이 다른데요? 찍는 거죠? 네. 더워 죽겠어요. 내려오시죠. 어. 아니, 많이 달라. 많이 네. 달라. 비싼 가격 하는구나. 네. 돈값 하는구나. 네. 느낌이 없었어 사실. 네. 아. 코지마 안마의자인가요? 코지마, 네. 코지모 톰이잖아요. 네. 이거 약간 CF 같은데, 지금? 소파 CF? 아, 이렇게 다르구나. 네. 딱 잡아주네, 얘는 확실히. 네, 네. 아, 이게 가죽이라 그런 게 아니라, 같은 회사예요? 만든 데가? 아니요. 그죠? 여기가 시트를 잘 만드는 것 같은데요? 아, 네. 여긴 어디죠? 굿잡입니다. 타보니까 네. 너무 많이 틀려서. 알겠습니다. 네. 대표님. 네. 초반에도 가격을 말했지만 네. 이 친구 가격에 대해서 얼마죠? 6,950만 원. 6,950만 원. 네. 개별 소비세가 이제 별도죠. 개별 소비세가 별도인 게 좀 아쉽지만 그래도 제가 봤을 때 전국에서 손가락 하나 꼽히는 엄지인 것까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만 누가 제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탑5 안에 무조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국에서 탑5 안에. 대표님. 네. 오늘도 자세하고 상세한 설명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은 약간의 자랑까지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자랑 많이 했습니다. 그게 많이 하신 거예요? 네, 다 한 것 같습니다. 자랑. 다 한 것 같아요? 네. 자, 그런 여기는 어디죠? 코지 모터홈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어떻게 보셨나요?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